가야 네. 되는데요. 자, 김현 쪽 길게 봤어요. 먼저 했네요. 김현 헤더! 골키퍼 선수! 아! 큐!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네요! 아니, 살아있죠! 살아있어 쪽에서 잡아냅니다! 이태희! 와! 이태희가 골라인 앞에서 이걸 지켜냈습니다. 야, 하늘도! 하늘도 지금 인천을 살려주고 있어요! 골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6라운드 리뷰도 R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죄송해요. 바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디어 데이도 아, 이제 뭐 전국구야. 네, 전국구야. 골TV의 은총을 받아서 아, 여러 그러니까 가지 진행을 했고 네. 수원, 제주, 울산, 전북에 네. 눈을 사로잡은 또 아, 또 전국구입니다 또. 골TV가 이렇게 전국구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리뷰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26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마음을 졸이게 했던 26라운드 경기 결과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구 집 왜 이러는가? 세 경기를 살펴볼 텐데요. 아니 왜 웃냐면 네. 제주도 휴가 가셔서 네. 제주 경기 보신 게 진짜 전국구고 레전드여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러고 울산 가셨잖아요. 그건 울산 원래 가려고 이제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네. 사실 제주는 이제 가족들이랑 네. 급 못 갔던 휴가를 급 간 건데 제가 뭐 인스타에도 잠깐 올렸겠지만 네. 이제 김포공항에서 하필이면 그 미디어데이 진행하고 조유민 선수 그 인터뷰 미디어데이를 하고 공항에 애를 이렇게 엎어들고 네. 갔는데 그 편의점에 김포공항 그 들어가서 그 탑승구들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거기 편의점에 조원희 선수가 삼각김밥을 먹고 있고 네. 조유민 선수가 막 저기 다른 네, 선수들이랑 네, 네. 막 물건을 고르고 있고 조원희 선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방금 전에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 지금 내려가시네 네. 아, 보내요 이랬더니 예 네, 누구세요 유민이, 이러진 않았어요. 유민이 저 있어요. 네. 아, 물론 통성명은 다 하고 네네네 네. 이거 편집해주라. 뭔가 있어 보이게. 너 아는 네.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네, 아 네, 이거 네. 해줘 원희 형! 가면서 네, 얘기했더니 네, 네, 네. 이거 사줘! 이러면서 산악기밤을 드시고 네. 있길래 어쨌든 아유 조윤 선수 저기 있길래 조윤 선수 가고 아유 방금 전에 미디어 데이 때 만났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랬더니, 네. 아유 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예 네, 맞아요. 그랬더니 아유 뭐 사진 한번 찍으시죠. 딸이랑 또 사진 한번 찍어주고 아무튼 그러면서 무슨 말 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이런 게 진짜 직접 취재죠, 진짜. 아니 취재 아니고 공항까지 그냥...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주까지 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냥 제가 네. 뭐 잘 이제 게임 뭐 마지막 중요한 경기인데 잘 하시라 그러면서 그냥 또 헤어지기가 좀 뭐해서 아 경기장에서 봬요 이런 말 내가 모르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 물론 경기장에서 요즘 만날 수는 없지만 선수들을. 네, 네. 또 그런 말을 해버렸으니까 또 되게 줘야죠. 네, 책임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네. 그래서 또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굉장한 이제 네.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꺼낼 때 네. 맞는 줄 알고 네, 어차피 일요일 날 어제 울산에 네. 가야 되는 제주에서 울산에 가야 하는 상황에 축구장을 또 가! 이럴까 봐 어쨌든 그래서 네. 다행히 이제 극적 타결을 해서 예, 네, 어떻게 또 경기장에 네. 갔던 또 네. 그런 아유, 네. 네. 주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미디어데이 때문에 그 따님 영유치원 미팅이 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살심성인 하시는 네. 모습. 네. 이게 근데 리뷰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굉장히 기네요. 어쨌든 진행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인천 대 부산의 경기입니다. 인천이 정말 거짓말 같은 생존 본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인천이 생존왕의 면모를 또 가장 또 보여주면서 기적 같은 또 역전승을 따냈고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진짜 이날 졌으면은 뭐 부산 당연히 이제 확정되는 거고
인천은 되게 성남이 수원을 이겼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어려워지지 않나. 뭐 확정이었죠 사실. 네네. 네, 강등이 확정인데 그걸 또 역전승까지 읽어내면서 네. 네, 그 세 팀 인천, 부산, 성남의 세 팀 그 강등 잔류 경쟁을 또 어떻게 오리무중으로 네. 네, 끝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어가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 거의 1분 안에 두 골을 갑자기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장에 또 이제 유관중 전환되면서 홈 또 인천을 팬들 하면 또 이제 열성적이잖아요. 네. 그런 믿어주는 팬들, 팬들. 그렇죠. 그런 팬들이 진짜 뭐 꽉 채우진 못했지만 네.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어쨌든 되게 홈 팬들을 열광시킨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와 이게 진짜 또 가을 찬바람 부니까 인천 축구가 또 살아난다. 네,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이 잔류 경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도 성남보다는 부산의 입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부산이 승점 25점이고 네. 성남도 25점 그리고 네. 인천이 24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1, 12위를 기록하고 네. 있는데 다만 이제 골득실 이렇게 다득점은 네. 성남이 두 골이 모자르고 네, 네. 부산이랑 또 인천은 네, 같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우의 수가 한 9개 정도 딱 있더라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확인해볼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지막 경기는 서울과 인천,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 성남과 부산이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서울은 또 잔류를 확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은 좀 뭐 좀 마음을 비우고 게임에 임할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성남과 부산은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 튀기는 네. 그런 경기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뭐 성남 부산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천이 강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가 무승부다. 그러면은 네. 성남이 만약에 승리를 하면 인천과 부산이 다득점. 그 다득점. 예, 승점은 갖게 되고 네. 다득점으로 지금 강등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인천이 무승부일지 성남과 부산마저도 무승부를 거둔다면은 네. 이제 인천은 강등이 네. 자동적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서울 인천 무승부일 때 부산이 승리를 한다면 네. 또 성남과 인천 중에 다득점으로 강등이 결정을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인천이 두 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럴 경우는 또 인천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천이 승리를 한다 네. 그러면은 성남이 이기면 부산이 강등되고 네. 성남과 부산이 무승부면 성남이 강등되고 부산이 승리하면 성남이 강등되고 어쨌든 이겨야 되네요. 인천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뭐 다 이겨야 돼요. 그렇죠. 성남과 그 저기 그 부산도 네. 무조건 이기면은 잔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사실 뭐 부산은 무승부를 거둬도 네. 잔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있죠. 그래도 뭔가 비기기만 하면 된다는 멘탈리티로 임하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력으로 네. 잔류를 확정 지으려면 세 팀 모두 이겨버려야.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죠. 아, 머리가 아프네요. 재밌네요, 그래도.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잔류 경쟁인데 이렇게 9개의 옵션이 나오면은 막 9개의 평행 우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우주 중 우리는 어떤 우주에 살고 있을지. 굉장히 좀 심오하고 철학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우주에 있는지 1번 우주인지 9번 우주인지 5번 우주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머리 아픈 순위 경쟁. 네. 그러면 일단 그 우리 파이널 라운드 B 팀들은 토요일 날 경기가 있죠. 네. 그러면 잔류 결정은 강등 결정은 이제 토요일 날 확정이 네. 됩니다.